윈 카지노 호텔 수영장 리뷰 시작합니다. 아, 이때 그린 정비한 다고 골프 못 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영을 한 달 동안 잔디 공사한다고 안 쓰더니 오자마자 첫 사야 되는데 그죠 형님? 처음엔 했잖아요. 수영장 내려왔습니다. 뭐 아까 보다시피 사진에 보다시피 섹터가 엄청 많습니다. 레프트로 가라는데 레프트에 뭐 있나봐요. 아, 저 직원들한테 가면 되겠네. 야, 수영장 처음 들어. 오우, 날씨 선크림 바르기 잘했어. 선크림 바르기 잘했어요. 너무 뜨거워. 아유, 야, 기가 막히는 거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나가요? 잠깐만요. 뭘로 내려가느냐? 안쪽 쪽으로. 네. 섹터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 뭘로 내려가야 되지? 잠깐만. 카바나 얼마? 카바나 있어. 아. 아. 그럼 여기서 한두 시간만 텐션하고. 이제 하라고 바카라를 구경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에 하루에 1000불이랑 하나에. 와, 파라솔 우리가 앉아서 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호텔 수영장이라고. 와, 여기에도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와, 참나 대단하네요. 흐마형이 대단 좋아하긴. 이쪽에서 있으려 했는데 자리가 이미 풀렸습니다. 아, 여기가 딱 좀 넓고 수영하기 좋았는데 뭐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아까 왔던 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좋구만. 와, 진짜 너무하네요. 저 하얀 파라솔 밑에 파라솔 하나랑 비치베드 두 개가 $250래요. 뭐 티까지 뭐 300이라는 소린데 아,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아까 처음 왔던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 파라솔은 $250. 해운대 파라솔 겁나 싼 거였네. 와,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여긴 돈 벌어드리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자, 수영장 파라솔 $250, 집은 $1000. 자, 이쪽 왔는데 오히려 이쪽이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인데 여기는 그냥 공짜였습니다. 그냥 공짜.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스위트룸 수영장 왔어. 전용 수영장. 직원 지금 안에 부를까요? 와이파이 안 잡으면 너무 인터넷이 느려서 와이파이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맥주나 음료 그리고 안주 주문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와인도 있고요. 아, 너무너무 좋네요. 일단 칵테일 하나 먹어야 되나? 아사이도 있네요. 아사이베리도 있네요. 이거 마신 이거 간에 주문돼. 트러플 프렌치 프라이 14불이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버드와이즈 생맥주 10불이었는데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야, 이게 공짜 수영장에서 이렇게 생맥주 먹으니까 정말 천국이 따라왔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누워서 먹으면서. 맥주 먹으니까 아, 얼마 만인지. 여기가 지단다. 그죠. 아, 딱. 사이드. 솔직히 햇빛이 따가워서 밖에 나가면 정말 더웠는데 그늘 안은 정말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샴페인 하나 시켜야겠다. 맥주를 까지만 샴페인 하나 더. 두 번째 잔 샴페인 먹을까요? 제 엄마가 딸인데 엄마 피지컬 죽이네. 빨리. 자, 너무 좋아요. 맛있었고 지금 딱 안 덥고 시원시원하고 선선하고. 누가 메 서비스도 있네 저기.
거야. 네? 회나. 와. 멀쩡하지고. 네. 한번 날아가서 보여주네. 아, 이때 먹은 맥주 맛이 또 생각나네요. 정말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되니까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안 읽어? 술이랑 음식은 커버되고 이렇게 팁만 주면 됩니다. 아, 다 먹었어요. 땡큐. 땡큐. 너무너무 좋아서 더 입고 싶었는데 슬슬 추워져가지고 이제 여기도 끝나는 시간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스텔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위너트랙 카지노 수영장 리뷰하자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지성낙원 천국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리뷰 끝!